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소식이죠. 아일랜드 리빙이라는 일곱 번째 확장팩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전부터 아일랜드 파라다이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름은 아일랜드 리빙입니다. 이번 팩은요, 정확하게 2019년 6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살짝 나왔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설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린샷도 공개가 됐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t back and relax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앉아서 휴식을 좀 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태양은 밝고 그리고 밤은 완전히 차가워지는 술라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술라니가 이번 팩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섬 카누에 반짝이는 불 위에서 항해를 하고 그리고 마음껏 수영을 하며 선박에서 경치를 탐험하세요. 멋진 모래성도 만들고 광선을 따라가며 인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어가 나오네요. 이번 팩에는 인어를 포함해 줄 예정인가 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팩에 대해서 뭔가 빠진 것 같다라고 염려를 하면서 이번 팩에는 꼭 인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몇몇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팩에는 인어가 등장하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 인 or 헬프 아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치 인은 이제 기부하다, 헬프 아웃은 도와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자연 보호자가 되어서 해변을 청소하거나 심들의 영향들을 이 섬 전체의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낚시나 다이빙 경력을 통해서 이제 파도에 뛰어들거나 하는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구조원이 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요원이라는 직업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 당신의 다음 식사를 위해서 약간의 이상한 일이나 혹은 생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당신의 다음 식사라는 의미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직업 없이도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낚시를 통해서 이제 생계를 연명해 갈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engage in local culture라고 되는데 지역 문화에 참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라니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깊게 만연해 있고 그리고 심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심포지움에 참석을 해서 지역 민속에 대해서 배우고 열대 음식도 맛보고 그리고 섬에서 조상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심들이 새로워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을 만나다라는 것은 잘 아직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이제 늘 그랬듯이 뭐 정글팩처럼 이제 로컬 문화들이 있어서 그 문화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인사 방법도 분명 있겠죠? 다른 방식의 인사 방식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락디 아일랜드 바이브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태양이나 모래, 파도의 영감을 받은 열대 복장을 심들에게 입혀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스노클링이나 수영과 같은 수상활동을 준비해보세요. 소박한 오아시스를 홈, 오브젝트, 집, 물건들로 채워보고 장식하고 티키바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Everything is chill. 섬생활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서늘합니다. 하지만 가끔 햇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서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인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을 살펴보면 요런 스크린샷이 공개가 되었어요. 요런 스크린샷이 공개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바다에 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죠? 수상보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있고 요렇게 그 등을 기댈 수 있는 튜브 같은 것도 있고 스노클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요 인물. 보시면 아래가 인어죠? 인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어라는 종족이 따로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뒤에를 보면은 산이 있고요. 아마 섬 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 부지가 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요
그 집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모아나가 살던 섬들이 생각나는 그런 가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아 이게 바베큐인가 봐요. 이렇게 그 이 뭐라 하죠? 어쨌든 이 나뭇잎, 바나나잎 사기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바베큐를 해먹는 그런 전통 음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런 새로운 요리도 등장할 것 같고 이런 요리를 하는 방식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도 굉장히 뻥 뚫려있는 창문들, 새로운 건축 양식들, 그리고 이렇게 텐트, 간이 텐트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장식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돌고래가 나와 있네요. 돌고래가 등장하고 돌고래랑 아마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거를 마지막에 설명드린 아까 상들, 그러니까 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선베드가 있네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선베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영복들, 비치웨어들 입고 있는 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스크린샷에는 유아가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마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주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런 보트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확장팩인 만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선베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마 음료수도 몇 가지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번 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뤄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 바나나잎 바베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새로운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바로 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